네, 안녕하세요. 조조입니다. 요번 시간에도 챗GPT의 코드 인터프리터를 이용을 해서 요번 시간에 이제 사진을 좀 변환하는 과정들을 좀 살펴보고 또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한 도움들을 좀 얻어가지고 제가 직접적으로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사진들을 올려서 여러 가지 효과들을 주는 것까지 한번 좀 개발하는 과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드 인터프리터 같은 경우에는 사진도 얘가 이렇게 어떤 변환을 한다거나 동영상들을 좀 편집을 한다거나 그런 기능들을 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파이썬으로 해낼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해낸다. 웹 라이브러리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이상은요. 자, 그래서 한번 이것을 사진 파일을 제가 이제 올려봤습니다. 사진은 제가 이제 주위에 근처에 공원을 이제 찍었던 사진이고요. 요것을 이제 흑백으로 내가 전환하고 싶어요. 그래서 올린 사진을 흑백으로 흑백 효과를 줘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줘. 뭐 이런 식으로만 하면은 우리가 챗GPT에서는 이거를 해결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좀잘 만들어지는가 보고 또 여기에 대한 좀 한계점들이나 아니면은 좀 이제 이것을 직접 로컬에다가 한번 적용하는 것까지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보시면은 저는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 그런 공부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요 라이브러리를 좀 현재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요 색깔들을 이제 그레이 스케일로 바꾸는 과정들인데 사실 저도 이 옵션들을 요번에 좀 처음 사용을 한걸 봤어요. 저는 그 그레이 필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OpenCV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미지나 그런 것들 처리, 뭐 동영상 처리할 때 많이 사용을 하죠. 이게 사실 요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좋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진만 사용하기 때문에 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L이라고 하는 것만 주더라도 흑백을 여러분들이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흑백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흑백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코드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채화 느낌. 여러분들 뭐 수채 같은 경우는 유채화 좀 다른 거죠, 서로요. 그래서 유채화 스타일? 유채화 스타일이 되도록, 예, 사진을 바꿔줘. 바꿔줘.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은 얘가 좀 고민을 합니다. 유채화 스타일 같은 경우는 이제 석고 그런 스타일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 인터넷 연결돼 안 돼가지고 좀 힘들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설명들을 합니다. 훈련된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좀 대신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뭐가 있을까라고 해가지고 쭉 설명을 합니다. 자, 설명이 다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지금 현재 보면은 다른 도움이 될수 있는 것들을 뭐 알려주라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일부 이제 뭐 조금 석고 스타일 뭐 아니면은 네, 아니면 이제 유채화 느낌이 나는 네, 나는 것으로 바꿔줘. 뭐 이런 식으로 다시 또 요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유채화 느낌으로 만든 것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필터가요. 좀 일부는 좀 이제 색깔들을 좀 변한 거다 살짝 번짐 효과 같은 걸 이제 주는 거죠. 예, 그래서 블러 처리를 하고, 그 다음 빛나는 색상들을 조금 더 강조하고, 뭐 이런 것들을 유사한 느낌으로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망원떠는 과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필터를 좀 사용을 했죠. 이제 블러 효과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블러딩 처리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밝은 색깔 같은 경우를 조금 더 강조를 한쪽을 강조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을 이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보면은, 근데 이제 사진에 따라서 이게 거의 좀 비슷한 효과? 이게 좀 흑백에 관련된 비슷한 거죠. 이게 좀안 맞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좋은 것은 이제 코드 인터프리터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림이나 아니면 동영상도 그래요. 동영상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이제 하이라이트 정보도 몇 초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좀더 그거를 이제 느리게 효과들을 줄수 있다거나 그런 간단한 것들은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편집들을 다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파이썬이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얘가 가지고 있는 라이브러리 한계에서 이제 적용이 된다라는 거, 요것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요것들을 이제 항상 이제 요 챗GPT를 이용해서 이렇게 편집을 할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로컬 쪽에다가 파이썬 스트림립이라고 하는 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최대한 웹 서비스처럼 이제 만들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들었던 결과들을 좀 이렇게 보면은
자, 이렇게 그 코드들은 그것을 앞에서 했던 것들이 나왔던 것을 응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원본 파일들을 이제 올리고요. 그 다음에 올린 것부터 좀 진행할까요? 새로 고침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원본 파일을 하나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흑백 전환이 이제 기본이기 때문에 아까 그것을 그냥 그대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L 옵션을 줘가지고 이렇게 변환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채화 그림 필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좀 흑백적 형태로 좀 나왔었죠. 근데 이번에는 좀 이렇게 좀 블러링 처리를 하면서 살짝 밝음만 처리한 건데 제가 원하는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하려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외부에 있는 라이브러리 좀 여기를 사용해야 할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OpenCV 정도까지는 사용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좌우 반전 같은 경우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적용을 하면은 이제 좌우가 반전되는, 예, 이런 프로그램 만들 수가 있고, 상하 전환 같은 경우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각각의 그 변환에 따라서 이미지들의 여기도 이렇게 배열들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결과들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어차피 요것들도 이제 010101 형태로 이제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각각의 색깔이나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한 거기 때문에 요것이 이렇게 숫자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코드 같은 경우는 한번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했던 것들,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이제 스테디움으로 전환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파일 업로드 할수 있는, 예, 그런 것들, JPG, 그 다음에 JPG, PNG 파일 확장자를, 예, 업로드 할수 있고. 그래서 업로드된 파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가 이용을 했던 그 라이브러리 그대로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컨버트 흑백 버전 같은 건 L이라고 하는 옵션을 줬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Apply Watercolor Filter라고 하는 것을 줘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아까처럼 이제 좀 일부 그 이미지들이나 그런 형태들을 좀 바꾼다, 투명도 설정들을 한다,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원했던 거는 좀 아니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트랜스포스라고 하는 함수들을 이용을 해서 그것들을 이제 레프트 라이트 이제 서로 바꾼다, 이런 개념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탑 버튼 해가지고 이제 앞뒤, 아니 위에 아래죠. 그래서 이렇게 상하를 바꾸는 그런 과정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고, 예, 요게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업 선택 같은 경우로 흑백 전환 요네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셀렉트 박스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numpy를 이용을 해서 각각 이제 배열이나, 예, 그런 변환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미지, 예, 정보들을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 결과값들을, 예,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스트리밍하고 그 다음에 앞에 했던 그런 필터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챗GPT 이용하면은, 예, 이런 웹 서비스를 한번 구현을 해 보면은 학습에 좀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